자, 이제 볼까요? 74번부터 36페이지. 자, 봅시다. 근세 사회의 발전 볼까요? 74번 봅시다. 다음 여말 선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얼른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말 선초죠. 고려 말 조선 초. 자, 그러면 기역부터 볼까요? 자, 이성계 위화도 회군. 자, 위화도 회군은 명나라가 천령이를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하자.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요동정벌 한다? 그래가지고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거를 이성계가 반대했지만 이성계한테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결국엔 이성계가 갔다 오다가 이제 갔다가 요동정벌을 하러 가지 않고 되돌아온 사건.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성계 위화도 회군은 우왕 때, 1388년 우왕 때. 자,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동정벌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요동정벌 갔다 되돌아온 사건이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에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방원에 의한 정몽주 암살. 자, 이방원에 의한 정몽주 암살은 위화도 회군,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 그 다음에 반대파 제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조선 건국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몽주 제거는 1392년, 그리고 이제 조선을 건국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공양왕의 폐위. 자, 공양왕의 폐위가 곧 조선의 건국이죠. 공양왕이 폐위되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준 거예요? 이성계가 이제 양위하는, 자기가 이어받는 형식을 띄어서 조선을 건국한 거니까 이거야말로 1392년이네. 하지만 순서대로 하면 니은이 먼저고 디귿이 나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 보시면 이성계 및 정도전의 주도로 과전법 실시. 과전법은 1391년. 네, 이거 공양왕이니까.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위화도 회군, 과전법 실시, 반대파 제거, 그리고 조선 건국. 이게 조선 건국이니까.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기역, 리을, 니은, 디귿.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75번.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5번 봅시다. 자, 정도전은 궁궐의 전당과 도성의 궁궐의 전당과 그다음에 도성의 성문에 유교적 윤리 덕목과 오행사상이 담긴 이름을 지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대문 이름 알잖아요, 여러분. 인의 예지 신을 넣어가지고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죠. 자, 동쪽이 흥인지문?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 나왜 이래? 인의 예지신에 이런 오행사상, 유교의 어떤 덕목들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죠? 자, 인은 흥인지문. 그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동서남북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은 서대문이죠. 도니문. 서대문. 그다음에 얘는 숭례문, 숭례문은 남대문. 그 다음에 지는, 자, 이제 지 대신에 정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지는 이제 알 지자, 지혜를 나타내는 지자인데, 백성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 피곤해. 그래서 여기서는 숙정문. 북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의 예지를 넣어가지고 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럼 신은 어떡하지? 얘는 이제 보신각, 말하자면 종각이죠, 지금의. 그래서 보신각에다가 종을 매달아 놓고 종을 쳤죠. 아침 저녁으로 종을 쳤고요. 지금은 연말에, 그쵸? 보신각 타종 행사를 12월 31일 날 하죠. 자,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의 예지 신 등의 이름을 지어서 거기 보시면 윤리 덕목과 오행사상이 담긴 이름을 지었다. 누가? 정도전이. 예. 정도전이란 사람이 조선을 세팅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요런 이름. 그 다음에 경복궁 내에 여러 가지 궁궐의 전각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근정전, 교태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름들도 다 정도전이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1번 맞고요. 2번. 건국 초기에 종로, 이현, 칠패 등을 조성하여 상업도시로 정비하였다. 자, 여기다 쓸게요. 2번. 자, 종로에 시전이
형성된 것까지는 조선 전기가 맞지만 조선 초기가 맞지만 여기에 이현이나 칠패 등의 시장 난전이도 난전 이런 시장들이 형성된 거는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현이나 칠패 등의 난전이 형성된 거는 조선 후기의 일이죠. 자, 이현은 지금의 동대문, 칠패는 지금의 남대문. 지금도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권이 형성된 거는 조선 후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수도 한양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했고 강과 연결되어 수운과 교통에 편리했다. 네. 한강. 당연히. 자, 4번. 왕실의 조상의 신주를 모신 종묘.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을 궁궐의 좌우에 건설하였다. 자, 여러분 줄에 의해서 한양의 구조를 정할 때 여러분 많이 알죠? 좌묘우사, 전조후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서울의 구조가 만들어졌죠. 자, 주나라의 법인 주례에 의해서 이렇게 서울의 구조가 정해졌는데요. 자, 그러면 좌묘우사. 자, 경복궁이 딱 법궁이고 정궁이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종묘.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가 있었어요. 사는 뭐예요? 사직단. 사직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곡식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좌묘우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조후시. 전 앞에는 경복궁의 앞에는 조정 건물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정부 관청들이. 정부 관청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정부, 그 다음에 2호 예병 형공의 6조, 사원부 사관은 뭐 이런 의금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경복궁 앞에 쫙. 자, 그 다음에 시는 뭐냐면 시전. 그래서 뒤에는 상업 공간인 시전이 마련돼 있었죠. 그래서 서울의 구조가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이런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거를 골라라 2번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2번. 76번. 다음 주장을 한 국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내가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 의정부를 없애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송도면 개성에 있을 때 조선의 수도가 맨 처음에 수도는 어디였죠,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야. 조선의 수도가 어디예요? 한양. 초등학생들도 아는 한양, 우리. 그러다가 수도가 한번 바뀌죠. 네. 어디로 바뀌냐면 개경으로, 그러니까 개성으로 한번 바뀌어요. 중간에 개성으로 바뀌죠. 그랬다가 다시 태종 때 돌아온 거예요. 다시 서울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송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지금 수도가 말하자면 개성에 있을 때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개혁안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송도에 있을 때는 의정부를 없애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겨를이 없었다. 지난 겨울에 대관에서 작은 허물로 인하여 의정부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었다. 지난번에 좌정승이 말하기를 중국에도 승상부가 없으니 의정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니 모든 일이 내 한 몸에 모이면 결제하기가 힘은 들겠지만 임금인 내가 어찌 고생스러움을 피하겠는가. 그러니까 야,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다 나한테 결제 올려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 간섭할 테니까. 자, 이거는 태종이 의정부를 좀 약화시키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이죠. 거기 맨 마지막에 내 한 몸에 모이면, 모든 일이 내 한 몸에 모이면 결제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렇지 내가 다 잘할게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원래는 의정부가 중요한 일을 걸러서 나머지만 왕한테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를 약화시키면 의정부에서 중간 거르는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조가 모든 일을 직접 왕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하는 거냐면 육조 직계제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육조 직계제고 자, 송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면서 왕권을 강화한 왕, 태종. 태종을 얘기하는 거죠. 태종이다. 자, 그래서 태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정부라는 기구를 지금 없앨까 말까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의정부는 조선의 고유한 관청이죠.
여기 뭐 아까 승상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없애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고유한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는 조선에만 있는, 중국에는 없는, 명나라에는 없는. 자, 그러면 1번 경연을 폐지하였다. 자, 경연.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고요. 자, 이 왕 때는 집현전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했죠. 어느 왕 때? 세조. 세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현전을 설치했다. 세종. 호패법을 실시했다. 태종. 여기가 태종이죠. 자, 호패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 중이고 성인 남자들을 조사를 쫙 해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만든 거죠. 주민등록법을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자, 경국대전을 편찬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 완성된 거죠. 그래서 경국대전 편찬. 자, 정답은 3번. 조선시대 초기의 왕들의 업적 정리 좀 해두셔야 되겠죠. 특히 태종, 세종, 세조 이렇게 세 명의 왕의 업적은 잘 나오니까. 자, 77번도 역시 이제 왕의 업적과 더불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일, 왕과 더불어서 77번 다음 제도가 실시된 시대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래어 전지를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자, 말하자면 육조는 모든 일을 의정부에게 먼저 보고하고 의정부는 왕에게 보고해라. 자, 그러면 육조가 의정부에게, 의정부는 왕에게. 자, 의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고 보고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의정부의 역할을 키운 이런 시대가, 이 제도가 의정부 서사제.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육조직계제를 실시할 때는 육조를 강조하게 되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자, 아까 그런 얘기 나왔죠. 나만 힘들면 돼. 나한테 다 보고해. 그게 육조직계제였으면 여기는 의정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중요한 것만 나한테 보고해. 그런 뜻이니까 의정부를 강조한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왕의 권한도 보장이 되고, 왜냐하면 왕이 뭐 이제 뭐 사형수에 대한 처리라든가 군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왕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신권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면 왕권의 강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죠. 육조를 강조하면 신권의 강화. 아니, 왕권의 강화. 육조를 강조하면. 그 다음에 왕권과 신권이 골고루 강조되는 건 의정부 서사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종.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 때니까 세종을 찾아라. 의정부 서사지를 실시한 건 세종이죠. 자, 그럼 1번.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자,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자,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조선시대 일인 걸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1번은 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립대학인 주자감이 수도에 설치되었다. 자, 주자감이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그럼 어느 나라? 발해. 요거 발해에 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자, 삼사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삼사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자, 그런데 고려와 조선에서의 삼사의 역할이 다르네요. 고려 같은 경우는 자,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기관이었고, 곡식과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언론기관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세 개의 기구로 이루어진 언론기관. 자, 그래서 고려는 그냥 단순 회계기구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조선은 너무 중요한 거고 언론기관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삼사가 단순 회계기관이다 라고 했으니까 고려에 관한 설명인 거고요. 자, 다음에 4번,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손에게는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자, 역시 음서. 음서라고 하는 건 고려와 조선에서 똑같이 있었던 제도예요.
고려에서는 5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고위관리의 자제, 뭐 자손, 동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친척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조선시대는 2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친척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고려는 5품 이상이고 조선은 2품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고려하고 조선 중에 어디가 더 축소된 거예요? 조선이 축소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5품만 돼도 나는 시험 안 봐도 되는데 조선은 2품이나 돼야 우리 아빠가 장관은 돼야 내가 시험을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축소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자, 고려는 5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로 시험을 안 봐도 관직에 올라갔죠. 이제 안 봤어도 관직에 올라갔는데 이때도 고위관직을 할 수가 있어요. 고위관직까지 승진이 가능하죠. 고위관직까지 승진이 가능하지만 조선은 고위관직 승진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음서를 통해서 조선에서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나는 높은 데까지 승진을 못하니까 내가 이제 더 높은 벼슬을 하려면 결국에 나는 또 뭘 해야 돼요? 과거 시험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건 현직 관리도 볼 수 있고 예비 관리들도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를 또 봐야 돼. 고위관직에 올라가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고위관직 승진 불가. 여기는 가능. 그래서 똑같은 음서 제도라고 하더라도 고려와 조선의 역할이 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자, 그러면은 1번 조선, 2번 발해, 3번, 4번 고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세종 딱 집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조선을 찾으라는 얘기였고요.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78번 갈까요? 자,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경국대전 편찬사업에 착수하였다. 자, 왕권을 안정시켰으니까 왕권을 강화시켰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했죠.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사업을 착수, 착수는 시작. 자, 또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과전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 시행. 자, 경국대전 착수, 직전법 시행.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구나? 세조구나 알 수 있죠. 세조의 업적을 골라라. 1번. 정책 연구기관인 집현전과 경연이 폐지되었다. 네, 1번이 정답이네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한 이유는 단종 복위 운동을 요 집현전의 학자들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종 복위 운동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단종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됐는데 단종을 왕 만들려고 지금 다시 한번 집현전 학자들이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집현전과 경연.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고 조금 더 말하면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유교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말을 하다 보면은 또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경연을 집현전에서 담당했었는데 집현전이 없어지면서 경연도 없어진 거죠. 자, 1번이 세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2번.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이 등용되었다. 사림을 처음 등용했던 왕은 누구? 성종. 자, 성종 때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하기 시작했죠. 전필제 김종직을 등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을 삼사의 언론기관에 취직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림이 등용된 거고요. 3번,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세종. 자,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토벌하게 했다. 세종. 4번, 학문연구 및 언론 기능을 지닌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자, 집현전이 폐지되고 나서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이 설치되죠. 성종. 4번의 성종. 그래서 왕의 업적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시험은 주로 세종, 태종, 세종, 세조. 이렇게 세 명. 태종, 세조, 세 명. 태종, 세종, 세조. 비슷비슷해.
자, 정답은 1번. 자, 79번. 다음에 제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자,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다가 이때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재수의 심의뿐이었다. 자,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서 6조에 귀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그 역할을 6조한테 다 몰아준 거죠. 그러면 6조를 강조한 거네요. 6조 직계제를 실시한 거죠. 6조 직계제를 실시했었고, 자, 없애려다가 지금 없애지 않고 중요한 것만 냅두고 나머지는 6조로. 자, 요거는 태종 때. 태종 실록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의정부에 먼저 품의하고 먼저 의정부한테 아뢰고 의정부는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보낸다. 요거는 의정부 서사제. 자,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 자, 6조가 강조되면 왕권 강화, 의정부가 강조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자, 그러면 1번. 호패법을 실시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자, 호패법을 실시한 왕이 누구예요? 태종. 자, 여기도 태종 1번 맞고요. 정답 1번이네? 1번. 자, 2번.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고 했죠? 석, 각, 천문도. 석각 천문도를 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조. 자, 그리고 이 천문도는 돌에 새겼다라고 했는데 이 천문도는 그러면 조선시대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고려에서 내려온 거고, 그러면 고려는 어디서 온 거야? 자, 천문이 발전했던 나라는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그리고 나서 돌에 새겼고, 그래서 석각 천문도가 존재했고 이게 새겨진 시기는 태조. 하지만 이거는 고구려로부터 쭉 고려로부터 쭉 전해진 것이다. 자, 어쨌든 2번은 태조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적극적인 불교 진흥 정책으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 세조 틀렸고. 4번. 자, 서거정은 역대 우리나라의 시와 산문 중에 빼어난 것을 골라 동문서를 편찬하였다. 동문서는 성종. 성종 때. 자, 정답은 1번 태종. 찾으시면 되겠죠. 자, 80번. 다음 밑주신 왕에 대한 설명. 지금 계속 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태종, 세종, 세조. 네, 셋 중에 거의. 자,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변방 중심에서 전국적인 지역 중심 체제로 바꾸는 국방을 강화하였다. 또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과전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자, 처음에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그랬고, 그리고 변방 중심에서 적극적인 전국적인 지역 중심 방어 체제로 바꾸는 국방을 강화하였다. 요거는 이제 진관 체제를 실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진을 설치하고 자기 지역을 방어하도록 하는 진관 체제를 정비했다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진관체제, 직전법 실시, 세조. 세조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여 반포하였다. 자, 경국대전은 어느 왕에서부터 어느 왕까지? 세조에서부터 성종. 그러면 반포 마무리 성종. 성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경도감을 두어 월인석보를 언해하여. 언해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여. 언해하여 간행하였다. 자, 간경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 진흥책을 썼던 시기가 세조. 정답은 2번. 간경도감 설치. 자, 육조 직계제를 채택하고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했다. 육조 직계제는 맞지만 사관원 설치는 태종. 태종 때 있었던 일이죠. 대마도주와 기해약조를 맺어 무역선을 1년에 50척,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이거 있죠? 자, 그러면 기해약조를 체결한 거는 누구? 세종. 정답은 2번. 자,
그래서 우리 왕들의 업적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번 봅시다. 81번. 자,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칠사, 즉 일곱 가지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 뭐 우리 다 아는 거네. 수령 칠사라고 하죠. 수령이 지켜야 될 일곱 가지 의무. 자, 그러면 변진원이 대답하기를 농상을 성하게 하는 일. 그래서 농상성. 자, 그 다음에 기역을 일으키는 일. 자, 기역을 일으키는 일은, 기역은 이제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흥이라고 그래요. 학교를 발전시키는 일, 교육을 일으키는 일. 자, 그 다음에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소송간. 소송간이라고 하고요. 간활, 간사하고 교활한, 뭐 나쁜 향리, 뭐 이런 애들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간활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군정을 닦는 일, 군정수. 군정은 이제 군사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일, 잘 다스리는 일. 군정수. 그 다음에 호구를 늘리는 일, 호구증. 그 다음에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 부역을 균등하게, 부역균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쓴 거는 여러분 그거를 한자어로 다시 이렇게. 자, 농상성, 학교흥, 소송관, 간활식, 군정수, 호구증, 부역균. 일곱 개 맞죠? 이거를 수령, 칠사. 시험에는 보통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령, 칠사가 뭐냐라고 물어본 시험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지? 네,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훨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외워야 돼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꼭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면은 어 그래 수영이 할 만하구만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지? 수령.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 뭐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나 쭉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뭘 흥하게 하냐, 학교를 흥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진흥하는 일. 자, 그럼 교육을 진흥하는 일이니까 유학에 힘쓰면 된다. 정답은 1번. 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유학을 힘쓰게 한다. 1번 넘겨볼까요? 82번. 다음 조선시대 관리 선발 방식 중 옳은 것만 보기에서 묶은 것은? 자, 기억.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에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인 천거제도도 시행되었다. 자,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 중에서 천거제가 실시가 됐었죠. 그래서 천거제도가 실시됐는데, 이렇게 천거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현량과가 있었어요.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에 의해서 실시된, 그러니까 조광조가 사림을 빨리빨리 많이 등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똘똘한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추천을 통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천거제도의 일종인 현량과를 실시했었죠. 물론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제거된 뒤에는 이제 폐지해버렸지만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량과도 천거제도 중에 하나. 기역 맞는 설명. 니은. 문과와 함께 무과를 시행함으로써 문부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다. 네, 조선시대 과거의 가장 큰 특징이 무과가 실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과, 무과, 잡과. 자, 조선은 문무잡, 그 다음에 고려는 문잡승. 고려는 무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의 특징은 문과, 잡과, 승과. 자, 그리고 무과가 없다. 이게 고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무과 없음. 그 다음에 문과, 잡과, 승과. 조선은 문과, 무과, 잡과. 문무가 실시됐다는 건 양반. 반이 두 개로 딱 만들어졌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니은 맞고요. 디귿. 기술관, 서리, 하급 군인 등 하급 실무직을 등용하는 시험인 취재가 시행되었다. 맞는 설명이에요. 취재라고 하는 건, 취재. 취재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써있냐면, 취재는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급 관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술관이나 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 바로 취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디귿 또 맞는 설명. 리을 음서제의 대상과 폭은 고려보다, 자 아까 우리 고려보다 확대됐어요, 축소됐어요? 축소. 이품으로, 오품에서 이품으로 축소된 거죠. 자, 그러므로 기역 니은 디귿 맞고 리을 틀리고 정답은 3번. 자, 83번.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전필제이다. 김숙자도 모르는데. 김숙자 누구니? 김숙자도 모르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니? 당연히 뭔 소리야. 우리 몰라. 이런 사람 몰라. 자,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전필제이다. 성종 때 이조 참판, 형조 판서, 홍문관 제약 등을 역임하였다. 이조 참판이나 평조 판서나 홍문관 제약이면 굉장히 높은 벼슬들을 쫙 두루두루 한 거예요. 형조 판서면 형조의 수준 높은 사람이고요. 홍문관 제약이면 또 홍문관에서 이 홍문관에 등용이 된다는 건 경영관이 된다는 거거든요. 경영관이 된다는 건 왕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왕과 그 세자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좋은 거 두루두루 다 했는데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문하에, 문하면 이제 제자죠. 제자 중에서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 등이 수학했다.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두 가지네요. 이 사람이 등용돼서 막 높은 벼슬을 많이 했던 시기가 언제? 성종 때. 성종 때 되게 많이 등용됐는데.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우리 아는 사람 하나 있죠. 김일손. 그렇죠. 나중에 이 김일손이 자기 스승인 이 사람의 글을 사초에 썼다가 죽죠. 근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죠. 그게 무오사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누구예요? 김종직이지 뭐. 자, 그래서 김종직은 성종 때 살림으로 처음 등용됐고요. 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김종직이 과거에 합격해서 처음 벼슬을 하게 된 거는 태조 때. 알겠죠?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성종 때 사림으로 등용됐어요 라고 표현한 거는 사림으로서 등용되기 시작해서 고위관직을 막 했단 얘기고, 처음 벼슬을 했단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 벼슬을 한 거는 태조 때 과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을 해서 벼슬을 처음 하게 됐지만 이 사람을 고위관리로 막 쓴 거는 성종. 성종이 이 사람을 중요하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림 중에 가장 사림, 성종 때 등용된 사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림이네, 사림. 성종 때 등용된. 자, 그러면 1번 기역. 안양을 배양한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자, 백운동 서원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 사람은 주세붕이죠. 백운동 서원을 세웠. 이 사람 주세붕. 니은. 공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창하였다. 공납의 폐단을 없앱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조광조인 거죠. 여기선 조광조. 자,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죠. 조의제문을 지은 사람이 김종직. 자, 그 다음에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학통을 계승했다. 사림이 원래 길재의학통을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이 사람까지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길재의학통을 계승한 사림이고, 그 다음에 무오사화의 단초인 조의제문을 지었고, 정답은 디귿, 리을. 3번. 그래서 김종직. 호 정도는 좀 체크해보세요. 우리가 누구 아버지까지 모르더라도 전필제 정도는 알아둬야 나중에 문제로 출제됐을 때 찾을 수 있겠죠. 자, 84. 임진왜란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휴전협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제의 개편을 바꾸었다. 자, 임진왜란 전개과정.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 자, 여러분,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일본과 명나라가 휴전협정, 휴전회담을 하는 그 시기에 전쟁을 쉬었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군대를 정비하고 뭐 개편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자, 그래서 휴전협상 동안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맞는 설명. 자, 훈련도감은 그러니까 선조 때 만들어진 거죠. 자, 2번.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빼앗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조명연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이 조명 연합군이 한 전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평양성 탈환이에요. 평양성 탈환. 자,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한양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그렇게 열심히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양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쟁에 또 한 번 지죠. 벽제관 전투에서 한 번 지고, 그 다음에 그나마 행주대첩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조명연합군 평양성 탈환 맞고요. 3번,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은 전쟁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들이 철수하면서 임진왜란은 끝나게 되고, 요 전쟁이 끝날 때 이제 돌아가는 일본을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또 회군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해전이죠. 그게 무슨 해전이에요? 노량. 예, 그게 노량이고. 자, 다음 4번.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했다. 자, 정발이 부산에서 싸운 건 맞지만 신립, 우리 이 사람이 싸운 건 알아야 되죠. 신립은 무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나요? 탄금대 전투. 그렇죠.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립은 알아야 된다.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충주 탄금대. 상주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죠. 신립 정도는 우리가 알아둡시다. 정답은 4번. 자, 85번. 다음 중 일본과 체결한 기후약조가 들어갈 곳으로 오른 것은, 자, 기후약조가 들어간 곳으로 오른 것은 그랬죠. 일단 여러분, 기후약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다시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후약조는 1609년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실시했던 제도죠. 자, 그러면 뭐 딱 나왔네. 자, 을묘외변. 뭐 이거는 굴이 연도 체크 안 해도 되지만 요거는 명종 때 실시한 거예요. 을묘외변은 명종.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선조 1555년, 선조 임진왜란은 1592년. 그 다음에 정유재란은 당연히 선조 임진왜란 중에 뒷부분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니까, 그래서 1597년. 자, 그 다음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인조. 인조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1623년. 그리고 병자호란도 역시 인조. 1636년. 자, 그러면 여기 선조 임진 정유재란, 그리고 인조 인조반정, 그러면 이 사이에 왕이 누구냐면 광해군. 이 사이에 왕이 광해군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에 들어가면 되겠죠. 기후약조는 광해군 때니까. 자, 그래서 광해군을 찾아라.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86번까지 풀게요. 자, 임진왜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해군 재위기간 중에 추진된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비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구도 막 줄어들고 난리, 나라가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호적도 새로 만들고 토지도 새로 조사하고 했겠죠. 그게 광해군. 1번 광해군. 2번, 공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자, 대동법을 처음 실시한 왕이 광해군. 3번,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신과 연료를 조사하여 추앙하였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백성들을 좀 기도 살려주고 해야 되니까 3번도 맞고요. 4번,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체제로 바꿨다. 자, 진관체제를 실시한 게 세조 때. 재승방략체제, 대규모의 적을 막기 위해서 16세기에 재승방략체제를 실시했죠. 자, 그래서 광해군 때 실시한 게 아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진관체제는 세조, 재승방략은 16세기.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뒤에 조금 남았는데 뭐, 한 문제 남았어? 아씨. 하지만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설명이 좀 길어. 여기 정묘호랑 병자호랑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고민했어. 하지만 다음 시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